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고대 일본에서 고구려인들의 정착지인 교토 야사카향 지역에 있는 기요미즈데라 절을 백제에서 온 아지 사주의 후손인 정의대장군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로가 창건하였다는 것과 이곳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고구려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곳은 여러 곳이 있으나 교토의 야사카향의 야사카 신사에 남아있는 고구려인의 이주와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야사카 신사 인근에 청수사라고 한자로 쓰면서 기요미즈데라로 읽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을 창건한 인물이 고대 시대에 백제에서 넘어온 아지사주라는 인물의 후손인 정의대장군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의대장군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로의 선조로 알려진 아지사주의 일본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유적을 찾아보고 교토의 청수사에 남아있는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오진철왕 20년 409년에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이의 조상 아치노오미와 그의 아들 츠카노오미가 그들이 이끄는 무리 17혈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현 아스카의 히노쿠마 지역에 정착하여 지금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스카역의 남쪽과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고구려 고분 벽화의 그림과 유사한 벽화가 발굴된 키토라 고분과 다카마츠츠카 고분 인근입니다. 이곳에 있는 오미야시 신사와 히노쿠마 사 유적 앞에 있는 안내판에서 히노쿠마는 백제에서 도래한 아치노오미가 살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과 오미야시 신사는 그 아치노오미를 제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안내판에는 히노쿠마 사는 7세기에 야마토노 아야시의 시사로서 건립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그 야마토노 아야시의 자손으로 유명한 사람이 정의대장군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로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마토노 아야시의 자손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정의대장군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고대 수도 교토에는 여기저기에 다양한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곳보다도 기요미즈데라는 이 절로 올라가는 언덕길 양쪽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의 가게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절의 본당은 교토를 소개하는 책자에서 보면 여러 개의 누각이에 특이한 모습으로 세워진 거대한 사원의 모습으로 항상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 곳으로, 절의 본당이 큰 나무들로 받쳐 있는 특이한 모습이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절의 창건은 8세기 말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 천도와 같은 시기에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간무천왕 때에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로 정의 대장군 부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로가 청수사를 창건할 때의 상황과 창건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카노우의 집안은
청수사 아래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시 이 일대는 고대 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 특히 고구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무라 마로가 장군이 되기 전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위해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속에서 아름다운 물소리가 들려서 찾아가 보았더니 샘물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자리에서 불경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곳에 연진이라는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진은 어떤 노인이 자기에게 11면 천수 관음상을 깎아 봉안하라고 신령스런 나무를 주고 갔는데 아마도 관음의 화신인 것 같아 여기에 절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무라 마로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내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살생의 죄를 범한 것을 참회하기 위한 절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무라 마로는 연진 스님과 함께 780년에 청수사를 창건합니다. 일본 역사 속에서 사카노 우에 다무라 마로는 지금의 도쿄가 있는 관동 지역과 북방 지역에 살고 있던 에미시라 불리는 사람들을 정벌한 공로가 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의 후손들이 오사카로 터전을 이전해 가서 오사카에도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절의 옆에는 인근의 고구려인들이 이주 유래 역사가 남아있는 야사카 신사를 찾으면서 소개한 지슈 신사가 있습니다. 지슈 신사는 원래 고대 한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정착지인 이 일대의 수호신으로 지슈 곤겐이라 불려졌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제시는 오쿠니 누시노 미코토와 그의 선조신인 스사노오노 미코토, 구시나다 히메 등 다섯 신을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신사의 창건은 나라 시대 이전이었으나 해안 천도와 함께 융성한 곳입니다. 972년에 천황이 행차하고 그 후에도 역대 천황의 행차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지슈 신사는 기요미스데라 옆의 조그마한 규모이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래가 있는 신사입니다. 이 신사의 주제신인 오쿠니 누시노 미코토는 고사기에 이나바의 하얀 토끼를 도와주었던 자애로운 신으로 남녀가 인연을 맺는데 이익을 주는 신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국에서 많은 참배자가 1년 내내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요미스데라의 기원이 된 소리 샘물이 떨어지는 오또와 폭포를 볼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세 줄기가 연못으로 떨어지는데 각각 지혜, 연애, 장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데 욕심을 내어 셋을 다 마시면 오히려 불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교토가 수도인 헤이안시대를 통틀어 다무라 마로는 뛰어난 무인으로서 존경을 받아 후대에 여러 가지 전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본에서는 패전 전까지 문으로는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학문의 신인 스가하라노 미치자네를, 무에서는 사카노에노 다무라 마로를 문무의 상징적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교토를 대표하는 워낙 유명한 사원이다 보니까 사시사철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밀리면서 둘러보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나
이곳에 대한 유물 유적과 역사 이야기를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대 한국에서 일본 열도로 넘어온 도래인들의 역사는 일본 전역에 걸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라, 교토,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유적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찾으면 찾을수록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역사의 흔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